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헬라 제국과 성경, 다니엘의 제국 그림과 마케도니아의 바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237쪽에서 241쪽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 그리스의 연합군은 그때마다 놀라운 협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투, 그리고 미칼레 전투의 승리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이 전쟁들의 패배 때문에 페르시아는 에게의 진출이 좌절되고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패권을 고스란히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한편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는 그 후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지나치게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민주정을 대표하는 아테네 중심의 동맹 도시들과 과두정을 대표하는 스파르타 동맹 도시들이 BC 431년부터 BC 404년까지 27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포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긴 사람은 투키데데스라는 아테네인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아테네가 패배함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BC 4세기 무렵부터 스파르타는 오히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이라 무시했던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반석에 세운 왕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테베의 보병들이 재편성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후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을 때 시민 병사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전통적인 팔랑크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부대를 만들었지요. 이 보병부대는 고용된 직업군인으로서 귀족 지주 계층으로 이루어진 중장기병과 함께 신생 마케도니아군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후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그리스의 도시들을 하나씩 삼켜 결국 코린토스 동맹을 조직함으로 그리스 세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요. 새로운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전쟁을 위한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고 페르시아를 보복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그리스가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바로 150년 전에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등장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등장할 로마 제국도 예고되어 있었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7장 6절과 8장 3절에서 8절과 21절에서 22절 그리고 11장 3절을 통해 자신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에 갔을 때 읽었다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구절들의 일부 혹은 전부는 알렉산더의 정복과 그의 후계자들을 매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빌립보, 헬라 제국의 경제 동력과 유럽 복음의 출발지 이야기와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